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앱 스토어 앱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폴더를 만들어 그 안에 넣어 두었고요. 혹시 앱 스토어 앱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면 아이폰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로 쓱 내리면 검색창이 뜹니다. 검색창에서 앱 이름을 입력하면 되고요. 다른 앱을 찾을 때도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앱스토어 앱을 실행 후 아직 로그인 안 한 상태면 우측 상단 로그인 아이콘을 클릭 후 만들어 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아직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아이디 만드는 법을 안내한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만들어 보시고요. 로그인을 하니 아이콘 그림이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제 계정에 사진을 넣어서 사진으로 나왔고요. 사진을 안 넣었으면 이름 한두 글자가 나올 것입니다. 이제 다운받을 앱을 찾아봅니다. 오늘의 앱으로 추천한 캔디 크러쉬 소다를 받아볼까요? 예전에 캔디 크러쉬를 한동안 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터치 아이디로 받기 기능을 선택했으면 손가락을 쓱 대시면 되고요. 아니면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터치 아이디는 어디서 설정하나요? 설정 메뉴에서 터치 아이디 및 암호를 선택하면 터치 아이디로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옵니다. 터치 아이디로 잠금 해제를 할 수 있는 게 아이폰 잠금 해제, 아이튠즈랑 앱스토어, 암호 자동 완성을 터치 아이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아이폰 잠금 해제만 선택을 한 상태이고요. 아이튠즈 및 앱스토어를 설정을 하면 됩니다. 좀 전에는 무료 결제 앱이라 바로 다운이 가능했고요. 유료 결제를 하시려면 결제 정보를 입력해 두어야 합니다. 앱스토어 첫 화면에서 로그인한 계정을 클릭하면 계정 메뉴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지불 방법 관리, 지불 방법 추가에서 신용카드나 카카오페이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앱 다운받는 것은 잘 아시겠죠? 알고 나면 항상 그렇듯이 참 쉽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터치 아이디로 결제를 하면 편하긴 한데요. 잘못 눌러서 실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무료 사용 후 유료 전환인 앱을 둘러보다가 결제 화면에서 나도 모르게 아이폰을 들고 있던 엄지가 척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은 얼음. 그 당시 저는 신용카드 결제 정보가 있어서 바로 결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도 바로 고객센터에 메일을 보내서 해결은 되었습니다. 애플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결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1544-2662. 마지막으로 로그아웃하는 방법입니다. 앱스토어 첫 화면에서 로그인 계정을 선택한 후 아래로 쭉 내리면 맨 아래에 로그아웃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서 로그아웃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IT 컴퓨터 유튜브 관련 정보를 일주일에 한두 편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